승봉산에서 바라보면 팔금도 건너편 안좌도가 품고 있는 또 다른 작은 섬 반월도가 눈에 들어옵니다. 광주에서 내려왔어요. 광주에서 차 타고 또 배 타고 차 타고 들어와서 배로 또 건너가요. 반월도 친정에 간다는 이유리 씨. 거기 마트나 슈퍼가 없어요, 섬에서. 그래서 하루에 또 뭐 먹을 만한 거 갖고 와야지. 애들도 또 먹을 만한 과자 같은 거 가져가야지. 박스에 들은 건 뭐예요? 고기. 네, 섬이다 보니까 이런 마트에서 고기가 살 수 없어서 음식을 사가야 돼. 항상 마음만 앞설 뿐 쉽게 갈 수 없는 게 고향. 변변한 교통수단이 없어 배를 타고 건너서도 다시 공용버스를 불러야만 갈 수 있는 친정입니다. 뭐야, 염소 울어? 애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즐겁다. 아, 애기 그 저 소리가 나니까 마을이 생기도 돌고 아, 즐겁잖아요. 뭐 요즘 뭐 시골 전형적으로 어디로 가나 애들이 없잖아요. 50여 가구가 모여 있는 작은 섬 마을. 하시! 어떻게? 하시! 안전입니다. 왜 하시예요? 할아버지를 주려고 부르기 편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시라고 가르쳐가지고. 이제 집에는 어머니 아버지 두 분만 살고 계시죠. 애들도 좋아라 하니까 보면은 할아버지 자기 아빠보다 할아버지를 더 좋아라 해. 무조건 하시 먼저. 떠나 살고 있지만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고향 풍경. 이제 그 자리를 유리 씨의 아이들이 차지합니다. 우와! 애들도 너 보면 너무 좋아라 하고 그래서 자주 와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도 안 돼. 다음 날 유리 씨의 가족이 바다로 총출동합니다. 일손 궁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듬직한 사위가 옆에 있어 즐겁기만 한 아버지. 유리 씨의 아버지는 물 드나듦이 좋은 이 얕은 바다 한쪽에 큼지막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고 계시죠. 어서만 그 내려갖고 걸어니 일단 거소. 걸어 일단. 오늘 할 일은 양식장의 오래된 그물 교체와 전복들에게 먹이 주는 것. 그물갈이요. 전복 우리가 그물갈이. 그래서 원래 이 집에다 하면은 국발이 다 차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깨끗한 집에다 남겨주고 상태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펄 물을 먹고 자라 미네랄이 더 풍부하다는 반월도 전복. 1200개. 이제 1000개에서 이제 더 상품만 하는 것은 1000개였고 이것은 이제 1200개. 한 2년 한 6개월? 2년 4개월 정도 됐겠네요.
이상희 씨는 이 전복 양식장에서만 매년 8번에 걸쳐 약 1,300kg의 전복을 출하하고 있죠. 그런데 전복이 있어야 할 그 물 속에 웬 물고기일까요? 잡아야 돼, 이렇게. 이게 뭐예요? 우럭이. 근데 여기 어떻게 우럭이 이렇게 있어요? 어렸을 때 들어가서 커서 못 나온 거야. 이제 전복에게 먹이를 줄 차례입니다. 먹잇감은 사람이 금방 먹어도 될 만큼 싱싱한 다시마. 엄청난 양의 다시마를 먹잇감으로 줘야 하기에 장정 한두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죠. 뭐든지 시키면 잘한다, 안 한다고는 안 한다. 아직 무엇을 모르기는 모르지. 그래도 하라고만 시킨 대로 잘 따라와요. 우리 집이 유일한 아들이네요. 네. 딱히 내가 오서방이라 오너라 오서방 그래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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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 펴. 살이 펴다. 안 하고 장어. 바다 대장어가 아니고 이것은. 대박. 우리 와 기분 좋다. 순내만 해요. 어서방 빨리 오기나. 걸렸다요. 큼지막한 붕장어 한 마리를 잡더니 더욱 신이 난 아버지 이번엔 통발을 건지는데. 이 소리가 또 오늘. 일이 끝났으니 성찬을 즐길 시간. 전복죽에 갓 잡은 우럭 휘는 물론 전복 휘까지 꿀맛이 따로 없습니다. 고생했어. 전복 한 점 먹어보게. 예. 어김없이 하루 두 번 바다는 멀리 물러나 그 빈자리를 어부에게 물려주죠. 어부 박미남 씨의 낙지잡이 실력은 어린 시절 어깨 너머로 배운 아버지의 것이죠. 낙지가 크네요. 예, 올해는요 좀 큽니다. 기한 대신. 발이 세 개여서 세발 낙지가 아니라 발이 가늘다 하여 세발 낙지라 부른답니다. 이런 낙지를 하루 4-50마리씩 캔다는 박미남 씨. 거무스름하니 발도 길어도 부들부들하는데 다른데 이 모래가 섞인 부분에서는 좀 낙지가 질기죠. 이게 이렇게 부들부들해요. 잡아당기면 떨어져 버려요. 맛있어요? 와 맛있죠. 세발 낙지 한 마리면 쓰러진 황소도 일으켜 세운다고 했죠. 이렇듯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세발 낙지의 고향 신안 반월도. 그렇다면 그 명품 세발 낙지를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즐길까요?
삶기는 뭐 맛있거든요. 삶기도 근데 또 센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센 걸로 잘 잡수더라고. 낙지 호로롱이라고도 하고 호로록이라고도 하고 낙지 당탕이라고도 하고 그래. 그러니까 호로록 먹잖아요. 아니. 맛있다 진짜. 계란이랑 넣고 이게 더 맛있구먼. 정현종 시인은 말했습니다.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. 그 섬에 가고 싶다. 하지만 마음속의 섬이 아닌 진짜 섬으로 향하고 싶은 그런 계절입니다.